안녕하세요. 쑥다육이에요. 여기 치치도 있지요? 치치가 오늘 도와줄란가 몰라요. 한번 기대해 볼까요? 오늘은 여기 락구화분에다가 여기 뭐더라? 에그리원, 홍룡 에그리원이에요. 요거를 분갈이 해볼 거예요. 여기다가, 너또 어디, 안 돼, 안 돼, 안 돼, 엄마 갖고, 안 돼. 여기, 아이고, 미치겠네. 우리 치치가 엄마 다리에 올라가서 다 망치려고 그래요. 치치 퇴장시킬게요. 치치야, 엄마 안 도와줄 거지? 자, 엄마가 이거 해줄게요. 여봐요. 불불불. 저 다이 저 선반에 올라가려고 그래서요. 쫓은 거예요. 섭섭하게 생각 마세요. 네, 오늘은 잠깐만요. 너무 깜. 제가 여기 라꼬불에다가요. 에그리원 홍룡을 분갈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깔망을 조금 오려서 이렇게 놓고요. 오늘 날씨가 비가 왔었어요. 새벽에 온것 같아요. 비가 온다 그랬더니 온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굵은 정석이를 좀 넣고요. 묵은 마사가 별로 없어서 조금만 넣고요. 그리고 여기 배양토를 이렇게 가우로 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풍성한 쪽이 앞으로 아니야 여기가 앞이 안녕하세요 쑥다육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심으면 될것 같아요. 쏟아부었네요. 여기 어디가 앞인가 봐야 되는데 안 봤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치치가 나오고 싶어서 난리가 났네요. 그다음에 굵은 마사를 자연 분생인 것 같아요. 날씨가 꾸물꾸물 오늘도 비 온다 소리 있어요.
비어서요. 그리고 우리 치치가 커튼을 다 이렇게 계양콩 비빔밥 이거를 여러 가지 넣고 비볐다 해서 비빔밥이에요. 이렇게 굵은 마늘을 굵은 마늘을 넣어야 얘가 뿌리가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굵은 마늘 그리고 여기 요런 데다가 이렇게 해야 얘네들이 물 줬을 때 흙이 안 묻어요. 여기가 앞인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어디를 가든 이뻐요. 이렇게 놨든 이렇게 놨든 뭐 이뻐요. 산수화 같지 않나요? 매화 같기도 하고 산수화 같기도 하고 해석하기 나름이죠. 서로가 그쵸? 산수화로 보면 산수화로 보일 것이고 보는 눈은 다 다르죠. 화분이 이쁘다 생각하면 이쁜 거고 뭐가 저게 이뻐 그러면은 이쁜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쁘다 생각하면은 무조건 다 이쁜 거죠. 저는 이쁘답니다 라고 숨쉬는 화분이라 그랬어요. 제가 방울보상금에다가 물을 줘 봤거든요. 근데 물이 잘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3일 만에 거의 물이 다 말랐던 것 같아요. 물마름이 굉장히 빠르죠? 이게 여름에는 좋다는 얘기예요. 겨울에야 또 물을 많이 먹고 굶고 있으면 또 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물마름이 좋으니까 좋은 것 좀 이렇게 심었어요. 신데렐라 신데렐라하고 홍영 에그리원이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렇게 심었다면 어머 목대 하나 끊어졌어요. 뿌리가 나니까 괜찮아요. 제가 끊었답니다. 여기다 끼워 넣으면 뿌리가 나요. 뿌리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 했고요. 여기가 아픈지 여기가 아픈지는 여기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가 부러져서 뒤로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가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더 이쁘기도 하고 화분이 여기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부엉이도 오고 산타크로스도 오고 우리 치치 닮은 아가들도 와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찍었답니다. 이렇게 이쁘게 심었어요. 이렇게 이쁘게 찍었어요. 찍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날씨는 꾸물꾸물꾸물해도 또 미세먼지가 많아도 여러분들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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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야 사랑합니다.